보라야, 내가 한참 고민해봤는데 우리 결혼하자. 진짜야? 아니 그런 프로포즈를 무슨 미나리 건져내면 양 확 줄어드는 해물탕 집에서 하니? 장소가 중요해? 내가 진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봤는데 너만한 애 없더라. 나도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빨리 알리고 날 잡자. 그럴까? 그러면 우리 오빠한테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오빠가 조금 어려워.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조금 어려워. 야, 아 그런 거야 뭐 내가 잘하면 되지. 오빠도 이쪽으로 오시라 그래? 올 거야. 보라 오빠, 윤재문 올시다. 네,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라 남자친구 송중근입니다. 아, 예. 아, 예. 뭐라고 말씀을 좀... 아, 우리 오빠가 조금 과묵해서 그래. 아, 그래서... 오빠! 익숙해지면 괜찮아. 우리 오빠 어때? 인상 되게 좋지? 어, 그... 인상이... 야! 에? 인상... 오! 막! 이게 뭐라고 얘? 오! 에? 나 앉아서 얘기하시. 저 오빠. 예. 어서 오세요. 저, 네.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여기 해물탕은 뭐가 들어가나? 네, 뭐 미더덕, 꽃게, 홍합, 새우, 낙지, 뭐 푸짐하게 다 들어갑니다. 어, 맛있겠네. 형님, 이 집이 해물탕 전문이거든요. 그럼 아구찜 하나 줘요. 해물탕 전문인데 아구찜을. 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걸러 주세요. 네. 오빠, 나 중근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결혼? 결혼이라.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대사 잊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조금 생각이 깊어서 그래요. 그래, 결혼식은 언제쯤 할 건가? 네, 뭐 양가 어르신들 찾아뵙고 의논해봐야겠지만 저희는 일단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6월도 괜찮고요 형님. 뭐 7월도 12월달도 괜찮습니다. 형님 편하신 시간에 하고요. 뭐 식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어떻게 뭐 한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갈비탕, 아니면 뷔페, 아니면 뭐 칼질하는 뭐 스테이크 이런 걸로 할까요 형님? 먹자. 네, 네, 네. 아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있잖아. 오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오빠 결혼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 내가 뭐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무슨 꼭두각시인 줄 알아? 먹자. 먹자. 네. 아, 이런 게 참네. 골고루. 교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먹으러 나오신 분 같습니다. 그 먹방은 하정우 씨한테 안 됩니다. 이봐요. 왜 그래요? 에? 우리 형님한테 왜 그래요? 형님. 저 보라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허락해 주십시오. 저 평생 보라 곁에서 보라 지켜주고요. 보라 닮은 애 낳아서 한 네다섯 명 낳아서 님. 정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내가 얘랑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왜 안 되지? 왜? 아 참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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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나오네. 아 좀 그만 좀 해. 속 터지게 이럴 거야 진짜? 오빠 계속 먹기만 하니까 지금까지 장가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요새 고령화 가족이 인기더라.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의 웃음기를 지금 띄고 있는데 아까는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지금 뭐 홍보할 때 돼가지고 그냥 인부 팍 틀리시네요 그냥. 냅둬 냅둬 뭐 한두 번. 아니 뭐 아니야 홍보하는 거 아니야. 나 솔직히 오빠 두고 내가 먼저 결혼하는 거 너무 마음에 걸렸는데 나 오빠 여자 소개팅 시켜줄게. 진짜? 내가 볼 때는 오빠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강한 여자가 어울릴 것 같거든? 일로 오기로 했어. 캣워먼! 캣워먼! 안녕하세요. 캣우먼이에요. 이 캣우먼이 아니라 그냥 흑돼지인데. 와! 뭐리네 너. 개그 프로 나왔으면 웃어야 될 거 아니야. 웃으란 말이야. 웃어! 와! 웃어! 먹자. 와!